모든 향수 통틀어서 가장 좋아하는 향. 이건 대체 섬유유연제의 향기야? 아니면 향수의 향기야? 뭔데 이렇게 향기가 좋은 거야? 이걸 딱 맡아보고 나서 왜 이렇게 고급죠? 조금 특별한 향기를 찾으셨던 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안녕 유니드, 유니든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가을 겨울 향기템으로 돌아왔습니다. 요거 영상 요청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겨울이 막 오지는 않았지만 빠르게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여기 요렇게 빼꼼 보이는 것처럼 저는 오늘 6개의 향기템을 가지고 왔고 4개는 향수, 하나는 바디미스트, 하나는 헤어 에센스입니다. 그럼 바로 제가 좋아하는 순서대로 가을 겨울 향기템들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딥티크 오드 퍼퓸 플레르드 뽀입니다. 여러분 요 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진짜 모든 향수 통틀어서 가장 좋아하는 향. 저는 만약에 온 세상의 향수를 다 없앤 다음에 딱 하나만 남길 수 있다면 요 플레르드 뽀를 고를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향은 정말 모조리 몽땅 다 집어넣은 그런 향수인데요. 이 플레르드 뽀는 워낙 유명하고 뭐 아이돌이 써서 손민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향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데 요거 향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뭐라고 해야 될까나, 우리가 보통 아는 비누향이랑 그리고 머스크향 그리고 되게 폭닥폭닥한 베이비 파우더향 그런 게 정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향이 되게 촌스럽게 뭉쳐져 있는 게 아니라 엄청 고급스럽게 이렇게 잘 섞여 있는 느낌? 그래서 이게 가격이 비싼데도 비싼 값을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향기 자체가 엄청 고급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향기가 딥티크의 시그니처 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딥티크의 도손이라는 향기도 있거든요. 그거는 너무 폭닥폭닥 해가지고 바닐라 향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계속 맡으면 약간 느끼한? 얘는 계속 맡아도 전혀 느끼하지 않은 시원한 느낌이 아주 조금 가미됐어요. 근데 이거 베이스 자체가 굉장히 뽀송뽀송 폭닥폭닥 파우더리 머스크 향이기 때문에 가을이랑 겨울에 뿌려줬을 때가 최고더라고요. 봄이랑 여름에는 아주 약간 무겁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고 맡는 사람도 약간 너무 딥한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을 겨울에는 그 차가운 바람이랑 낮은 온도랑 이 향기가 합쳐져가지고 정말 그 완벽한 향기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이 비싼 향수를 하나 딱 사고 싶다 하면 저는 플레르드 뽀를 가장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 이것도 약간 호불호가 갈리긴 해요. 이게 머스크 향이 좀 진하다 보니까 머스크 향이나 아니면 진짜 폭닥폭닥한 그런 향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제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랑 코가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구매하시면 만족을 하실 거다. 그리고 저는 이 향수가 진짜 좋은 게 비싸지만 이게 지속력이 정말 좋아요. 향기 자체가 무거운 편이어가지고 지속력이 좋을 수밖에 없긴 한데 딥티크에 있는 향수 전체가 다 지속력이 엄청 좋아요. 일반 향수가 한 3-4시간 정도 간다고 치면 얘는 한 6-7시간? 그 정도로 지속력이 좋아가지고 돈값 한다고 생각했던 향수입니다. 진짜 고급진 향기여서 20대에서 30대? 40대까지 저는 정말 연령 상관 안 하고 모두가 뿌리기 좋은 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저의 원픽 향수. 두 번째는 딥티크 솔리드 퍼퓸 오르페용입니다. 짜라잔 여러분 요거는 제가 최근에 잘 샀다 9월 10월 쇼핑 일기 거기서 보여드렸던 제품이에요. 요거를 저번에 보여드려서 안 갖고 오려고 했는데 가을 겨울 향기템 하면 얘를 진짜 빼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또 가지고 왔거든요. 얘는 요렇게 딥티크에서 나와있는 요런 향수를 똑같이 이제 고체 향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향수가 여기에 압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향수가 이렇게 뿌리는 거라면은 얘는 요렇게 문질러가지고 요렇게 발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휴대성이 좋기도 하고 수시로 발라주기도 좋고 이렇게 발랐을 때 향이 확 독하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오르페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딥티크 플레르드 뽀랑 향기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비슷한 거기에서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더해지고 좀 더 우드 향이 더해져가지고 중성적인 느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플레르드 뽀는 여성분들이 뿌리기가 조금 좋다면 이런 오르페용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 상관없이 모두가 뿌리기가 좋은 되게 중성적인 향기예요. 그래서 가벼운 향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는데 무거운 향기를 선호하시는 분들 그리고 머스크 향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디한 향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실 향기입니다. 저는 이게 고체 향수다 보니까 수시로 가지고 다니면서 요쪽에 발라주거나 요쪽에 발라주고 있어요. 근데 발라주면은 확실히 향기가 은은하게 스멀스멀 올라와가지고 내가 막 방금 향수를 뿌린 것 같이 그런 독한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구매하고 굉장히 만족을 했어요. 뭔가 향수를 뿌린 거라기보다는 바디미스트를 뿌린 것 같은 은은함. 제가 이걸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요즘에 아니면 제가 가을 겨울에 가장 좋아하는 꿀조합이 바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바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향기가 정말 오래 가고요. 두 가지 향기가 합쳐져가지고 플레르드 뽀의 약간 부담스러운 향기는
덜어지고 오르페영의 약간 우디하고 절을 간 것 같은 그런 향기가 덜어져가지고 진짜 환상의 향기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르페영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써도 굉장히 좋은 향기인데 플레르드포랑 같이 썼을 때 저는 뭔가 조금 더 좋았다. 그래서 가을 겨울에 정말 환상적이고 지속력이 좋은 향수 조합을 찾으셨던 분들에게는 플레르드포를 뿌리시고 고체 향수로 바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저의 가을 겨울 차의 향수였습니다. 다음 제품은 포멘트 시그니처 퍼퓸 코튼허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제품도 예전에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이 향기로 말할 것 같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모두 뿌리기 좋은 향이에요. 근데 유독 뿌리기 좋은 계절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가을, 겨울. 그 이유를 알려드리자면은 요게 약간은 누가 맡았을 때는 차량용 방향제 같은 느낌이어서 속이 메슥거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차량용 방향제 같은 향기가 봄, 여름에는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고 가을이랑 겨울에는 차가운 온도랑 만나가지고 좀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제가 차량용 방향제 향을 극혐하는 사람으로서 요거도 딱 가을, 겨울에 뿌렸을 때 그 향기 좋은 게 더 극대화되는 것 같아서 딱 지금 계절에 추천을 드리고요. 요거 향기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진짜 딱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요거를 딱 뿌리고 나가잖아요. 그럼 요 향기를 맡은 사람이 이건 대체 섬유유연제 향기야? 아니면 향수 향기야? 뭔데 이렇게 향기가 좋은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요거는 섬유유연제 향기랑 굉장히 흡사해요. 요 향수에서는 코튼 향기가 나는데 코튼 향기가 많이 난다기보다는 아쿠아 향기가 조금 더 많이 나가지고 평소에 코튼 향이나 머스크 향기 요런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완전 잘 뿌릴 수 있는 향수예요. 그리고 요게 이름이 코튼 허그잖아요. 그 섬유유연제 향기인데 섬유유연제 향기 중에서도 굉장히 폭 안기고 싶은 섬유유연제 향기. 그래서 이거를 옷에다 뿌리면 옷 향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제가 제 자신한테 안기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향기가 진짜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플레르드포나 오르페영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데일리하게 뿌리기가 좋은 향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제품은 옷에 뿌렸을 때 지속력이 정말 정말 대단해가지고 한 5-6시간? 저는 그 정도로 느꼈던 것 같아요. 향기 지속력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 향수를 정말 정말 좋아하게 된 거는 제가 아는 친구가 항상 이제 나올 때마다 이 향수를 뿌리고 나와가지고 아 대체 향기 뭐냐 항상 물어봤는데 본인도 향기를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답답했는데 이거를 딱 뿌려보고 나서 이거다 이거였구나 해가지고 이걸 발견한 이후로 진짜 주구장창 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향수는 섬유유연제 향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파우더리한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겨울이라고 너무 폭딱폭딱한 향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바닐라 향 이런 거 극혐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향수입니다. 첫 향은 이렇게 딱 맡았을 때 훅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라면 시간이 지났을 때는 되게 은은해져가지고 진짜 섬유유연제 그 잡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향을 해보시고 지속력까지 보시고 그리고 잔향까지 보신 다음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제품은 로이비 오드 퍼퓸 베르가못 앤 화이트 로즈입니다. 여러분 뉴 향수가 등장했는데요. 이 향수는 아까 말씀드린 제품들이랑 결이 조금 달라요. 얘는 로즈향입니다. 로즈향. 장미향기인데 장미향기가 조금 특별하다고 해야 되나? 장미향기 플러스 플로럴 향기 플러스 파우더리 향기 플러스 약간은 처음에 오렌지 향까지 되게 좋은 향은 다 섞여져 있는 그런 향인데요. 이게 이름이 화이트 로즈잖아요. 그 순백의 장미 있잖아요. 하얀 장미 그런 거에서 날 것 같은 그런 향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생 장미향 말고 진짜 장미향 있잖아요. 그런 향기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진짜 무조건 좋아하실 향인데요. 저는 원래 장미향을 좋아하긴 하는데 생 장미향을 좋아하지 그런 약간 은은한 정말 인위적인 장미향을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 인위적인 장미향은 너무 저렴해 보이는 느낌? 그래가지고 장미향 향수는 잘 안 썼었는데 이걸 딱 맡아보고 나서 왜 이렇게 고급죠? 아니 장미향이 왜 이렇게 고급죠?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막 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맡아보고 이거는 그 장미 부케를 든 신부한테서 날 것 같은 향기다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향기가 진짜 고급지고요. 그런 어른의 향기가 나더라고요. 얘는 처음에 딱 뿌렸을 때는 오렌지 향기 그리고 플로럴한 향기가 싹 올라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로즈 향기 그리고 머스크 향기가 싹 올라옵니다. 근데 머스크 향기는 진짜 세지 않아요. 한 진짜 몇 방울 들어간 정도? 근데 그 몇 방울 들어간 머스크가 이 로즈 향기를 확 고급스럽게 만들어줘가지고 정말 가을 겨울에 뿌리기 좋은 정말 여성스러운 향수다. 머스크 향, 장미 향 그리고 약간의 달달한 향이 나는 고급진 향수이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본인이 차분한 이미지를 선호한다. 고급지면
웃으면서 우아한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정말 추천드리는 겨울 향수입니다. 이거 진짜 진짜 강추. 어디에서도 맡아보지 못한 고급지고 우아한 장미향을 맡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제품은 온오프 모먼트 속 컴포트입니다. 짜란! 여러분 이제 향수가 아니라 약간은 가격이 저렴한 바디 미스트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일단 향기가 좋아요. 제가 이걸 맡아보자마자 와 좋다. 너무 내 스타일인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이게 바디 미스트인데 겉에는 향수처럼 생겼어요. 근데 지속력도 향수만큼 나요. 보통 바디 미스트가 진짜 오래 가봐야 뭐 한 3시간 정도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옷 위에다 뿌려줬는데 4시간? 4시간 좀 넘도록 지속력이 유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속력 면에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바디 미스트이고요. 요거 향기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그 전형적인 진짜 딱 모두가 좋아하는 그 비누향에다가 아주 약간의 플로럴 향이 섞여 있는데 비누방울 향기가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 비누방울 향기가 이렇게 뿌렸을 때 직후에만 나지 이렇게 잔향으로 나올 때는 비누방울 향기가 나진 않아요. 그냥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게 그 겨울에 비누방울을 이렇게 날리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첫 향은 되게 가벼운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정말 맡기 좋은 비누향인데 막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정말 가벼운 비누향은 아니고 약간 백화점에서 쓰는 비누 그런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마냥 가볍지만은 않아가지고 딱 가을 겨울에 쓰기가 너무 좋은 향이더라고요. 이게 이름이 소 컴포트잖아요. 근데 진짜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게 이거를 딱 옷에다가 뿌리거나 침구에다가 뿌리면은 내가 뭔가 너무 안락해진 느낌이고 막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호텔 침구에서 날 것 같은 향기는 절대 아닌데 그냥 맡으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뭔가 푹신푹신한 이불에 누워있는 것 같고 방금 빨래를 한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속력이 좋은 바디미스트를 찾으셨던 분들 그리고 방금 씻은 향기 혹은 섬유유연제 향기 비누향기가 나는 바디미스트를 찾으셨던 분들 비누향기가 나긴 나는데 다른 비누향기 바디미스트랑은 약간 차별화가 되어 있는 조금 특별한 향기를 찾으셨던 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바디 미스트입니다. 얘는 정말 바디 미스트 중에서도 완전 고급지고 특별한 바디 미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제품은 바로 미장센 퍼펙트 오리지널 세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뭐 향수를 뿌려가지고 향기를 입히는 것도 좋아하지만 좋은 향기가 나는 샴푸를 쓰거나 에센스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흩날렸을 때 향기를 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향수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어서 저는 그 느낌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미장센 에센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막 그렇게 향기가 좋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용기가 리뉴얼이 되면서 안에 향기도 바뀌어가지고 향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로즈 향도 겨울에 되게 추천을 드리고 이것도 겨울에 되게 추천을 드리는데 로즈는 저번에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이 주황 색깔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향기로 말할 것 같으면 과일 향인데 따뜻한 과일 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딱 발라줬을 때 굉장히 달달한 향기가 난다. 근데 달달한데 고급진 달달함. 막 진짜 전혀 싸보이는 달달함 전혀 아니고요. 진짜 고급진 달달함이 이렇게 스멀스멀 일단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 발라줬을 때는 약간 고급진 머스크 향이 아주 살짝 나는 것 같긴 한데 머스크 향은 또 아닌 것 같고 되게 포근하면서도 따뜻한 향기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 향이 되게 오래 가가지고 바르고 한 2시간 있어도 머리에서 그 향기가 계속 나요. 그래서 저는 웬만한 헤어미스트를 뿌리는 것보다 이거를 뿌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헤어미스트를 떠올리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뭐냐면 이 향기가 입생로랑의 헤어미스트랑 향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입생로랑의 되게 유명한 이렇게 네모나 헤어미스트 가 있어요. 약간 달달한 향기가 나는. 근데 그 향기랑 이 향기랑 되게 흡사해요. 제가 그 제품도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 가을 겨울이어가지고 머리에 정전기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 제품에 손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발라주면은 향기도 나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부시시한 게 없어지고 이렇게 차분하게 머리카락이 바뀌니까 저는 요즘에 이걸 진짜 잘 써주고 있습니다. 이 향기는 아마 막 그렇게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향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머스크 향기가 세지도 않고 달달한 향기가 세지도 않고 뭔가 다 향기가 맹숭하게 섞여 있는데 그 섞인 향기가 되게 좋은 느낌이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한테 나는 것 같은 살냄새 ST이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막 바르기가 너무 좋은 향기템이다. 그래서 평소에 딥한 향수를 잘 사용을 하지 않고 달달한 향수를 사용을 하면서 약간은 귀여운 이미지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진짜 추천을 드리는 저렴한 향기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가을 겨울 향기템들을 모두 털어보았는데요. 제가 진짜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은 역대급
B급으로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쯤은 꼭 구매해보셨으면 하는 제품들이에요.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 막 이거 너무 좋아하고 막 얘도 막 환장을 하고 막 얘도 진짜 난리가 나고 막 얘 너무 좋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도 혹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까 이 제품들은 다 한 번씩 시향을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